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게 별 시너지예요. 별 시너지가 다섯 번 상점마다 별에 관련된 유닛이 나오는데 문장이 있을 때 5코 유닛한테 넣으면 5코 삼성이 쉽게 찍히겠죠? 자, 뒤집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장각이 나오면 바로 그 덱을 할 겁니다. 자, 일단 BF 망토 스타트고요. 자, 이번 시즌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신기루 효과가 뭔지부터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전 시즌과 비교해서 돌연 변이를 체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네가 나왔고요. 신기루 효과가 매판마다 달라집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효과가 용병인 것 같아요. 야, 이러면 무조건 해야겠죠? 야, 신기루 효과 중에 용병 같은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신기루 무조건 갈 거니까 그냥 이즈 이성 버리면서 탈익 붙여 놓고요. 자, 그러면 신기루 상징을 만들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뒤집개를 주는 우르프의 꾸러미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탈익 이성이 나오면서 레오나랑 같이 수호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탈익 이성을 붙여서 넣었고요. 자, 이러면 레벨업 하면서 전사 시너지까지 넣어주고요. 자, 신기루 상징은 망토로 만들 수 있나 봅니다. 자, 그럼 신기루 바로 만들어주고요. 자, 신기루에 지금 전사인 요네가 있다 보니까 쉔을 사가지고 전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이 남을 때는 세주아니 같은 유닛은 반드시 잡아놓는 게 좋은데, 자, 그 이유가 길드 시너지 때문입니다. 길드가 진짜 좋은 시너지인 것 같아요. 오,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오네요. 자, 시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보상이 나오는 상자가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레벨업을 해서 신기루 용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까? 자, 우선 돈이 남으니까 수호자 같은 거 다 잡아놓고요. 아이템을 못 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음에 좀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셀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아이템과 돈을 주는 시너지들은 처음에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레오나 일성 쓰는 것보다는 브라움 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야, 그냥 레벨업까지 하면서 길드 시너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금 설명이 다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길드 시너지가 들어갔을 때 유닛마다 달라집니다. 세주아니가 들어갔을 때는 전체 체력이 100이 증가해요. 자, 그럼 난동꾼 같은 거로 챙겨줄 수 없을 때 길드가 들어가면 훨씬 좋겠죠? 자, 신기루 상징까지 먹었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8신기루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사한테 맞춰서 갖고 오겠습니다. AD템을 갖고 오고 싶었지만 없었기 때문에 벨트를 갖고 오도록 하고요. 자, 일단 보상을 보니까 이겼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트위치도 길드 시너지죠? 자, 트위치가 들어갔을 때는 공격 속도가 또 증가하고요. 지금 탱커 라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주아니보다는 트위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BF랑 곡궁 좀 아껴놓으면서 구원은 바로 처리를 할게요. 야,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은 보상이 좀 더 커니까 저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설명이 지금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감을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10원 이자는 챙겨주면서 그대로 가보도록 하고요. 야, 이번에는 꽝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짤지 모르기 때문에 3원짜리 유닛들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이 별 시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들이나 용병 같은 게 있긴 있지만 약간 개념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원래 리롤 요들덱 같은 거 할 때도 연패를 하면서 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레벨업 빡빡 하면서 이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냥 리롤덱인데 오레벨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어차피 상점에서 다섯 번마다 나오다 보니까 그냥 삼성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누도 신기루고요. 이러면 아이템 넘겨주면서 눈을 바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신기루도 그냥 용병 상징이랑 똑같은 느낌이니까 아무 유닛한테 주면 되겠죠? 자, 요네 같은 딜러한테 빼고는 아무한테나 주면 됩니다. 연은 나왔고요. 자, 이러면 또 이자를 챙겨줄게요. 지금 곡궁이 좀 많이 나왔죠? 자, 우선 레벨업 하면서 난동꾼까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드 시너지를 바꿔주면서 체력 몰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곡궁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고연포를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시너지들을 읽으면서 어떤 아이템이 어울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평타 몇 번째마다 추가 피해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때리면 때릴수록 좋다는 거기 때문에 고연포보다는 군인수가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 팔고 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고민할 거 없이 약점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치유 감소 효과 아이템이 없으면서 AD 기반이다 보니까 약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올라프도 전사니까 가지고 있고요. 자, 올라프가 들어가면서 난동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라오이는 버리고요. 자, 릴리아가 들어갔을 때 비늘 혐오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배치도 보시면 쉔이 궁을 썼을 때 평타 무적을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딜러를 쉔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은 요네한테 아이템을 줬지만 올라프가 잘 나오면 올라프 키우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보면은 이제 사신기록까지는 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러면 7레벨 때 4전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뭐 요네 올라프를 키울 거라면 4전사, 누누 같은 유닛을 키울 거라면은 기병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도 신기루고요. 자, 시즌7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짜는지, 아이템을 어떻게 주는지,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공속이 빠르면 좋았다 보니까 뭐 구인수, 곡궁, 지팡이 혹은 공템, BF, 장갑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당장에는 피바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망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은 신기루 유닛이 용이랑 야스오 남았죠?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7레벨, 8레벨을 완전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피바라기 바로 만들면서 야스오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7레벨 바로 찍은 다음에 아트록스 집어넣고 4전사를 받아도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연패를 했을 때 보상이 더 커지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네 같은 경우가 잘 나온다 싶으면은 요네 삼성을 가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요네가 겹치면서 요네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레벨업 빨리빨리 하면서 5코 유닛 위주로 가는 거고요. 자, 돈이 대략 한 5원에서 6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그냥 7레벨 찍어주겠습니다. 자, 잡아놓는 거는 그냥 전사랑 수호자 같은 것만 잡아놓고 있고요. 돈이 남을 때 길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네가 때릴 때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변할 때 그때가 이제 평타 강화가 된 상태예요. 자, 일정 확률로 지금 변신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좋다. 자, 확실히 4전사가 들어가니까 세졌습니다. 자, 보상 똑같죠? 자, 그리고 분노 날개도 좀 쓰고 있다 보니까 자야 같은 것도 돈이 남을 때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네 이성 붙었죠? 일단 군인수 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의의 손길을 바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덱의 장점, 아이템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육신기르까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템을 빨리빨리 주면서 최대한 이길 수 있게 가도록 하고요. 자, 얼른 8레벨 찍어서 야스오를 뽑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8레벨 빨리 찍은 다음에 8레벨 때 돈을 팍 써가지고 8신기루를 얼른 맞추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그냥 여유가 될 때 9레벨까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세요. 그리고 지금 고연포가 들어갔다 보니까 쉔 같은 유닛을 그냥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고연포 들어가면 이제 평타 방어 무시입니다. 자, 지금 증강체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거는 보석 연꽃이 제일 좋아 보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증강체는 전사와 관련된 거를 먹은 것 뿐입니다. 자, 8레벨 바로 찍어주면 세주안이 넣어주고요. 자, 이러면 그냥 나머지 정리하면서 50원 이자를 챙길게요. 이번에는 그냥 9레벨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유가 될 때 바로 가는 걸로 하고요. 얼른 8신기루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볼리베어. 자, 지금 신기루 효과가 용병이다 보니까 용병을 가고 있긴 한데 다른 신기루도 좋다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굳이 용병일 때만 신기루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효과일 때도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들고요. 이제 비교를 잘 해보세요. 저희가 초가스를 갈 때 어떤 돌연변 효과가 나오든 간에 빨리 나오기만 하면 갔었죠? 그러니까 신기루도 빨리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가볼만하다. 자, 이러면 다음 턴에 9레벨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빼고 집어넣어야 될지 그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세주아니가 진짜 국밥인 게 지금 누누랑 같이 기병대 들어가면서 길드 시너지까지.
그러니까 전사 신기루 제외하고는 전체 버프를 주는 유닛들 그것들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화술사 진 이런 거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상대로는 거학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너지들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 다섯 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자, 야스오 뺏긴 거 진짜 아깝고요. 자, 같은 신기루가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 장갑. 자, 조이 같은 경우에는 딱 쓸 각이 보이진 않고요. 자, 자리가 하나 비기 때문에 조이를 일단 쓴다? 아니면은 길드를 쓴다? 자, 길드를 쓰는 게 좋아 보이죠? 자, 탈론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받는지는 아직 외우진 못했습니다. 아마 공격력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9레벨을 되게 빨리 찍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길 겁니다. 되게 장점이죠? 지금 돈 보상을 계속 받다 보니까 벌써 9레벨 왔어요. 4스테이지인데 자, 한 명 보냈고요. 자, 얼른 8신기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 누누이성 아우렐리언 솔은 필요 없고요. 헤카림 같은 경우에도 기병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조합이 짜지는구나. 4전사, 4기병대, 4신기루. 그래야지. 자, 그럼 헤카림 잡고요. 자, 너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야스오는 좀 안 나올만 하지만 용 같은 경우에는 나올만 했습니다. 자, 걔는 이제 사원자랑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자, 좋아요. 와,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세요. 야, 그러면 진짜 신기루 효과가 굳이 용병이 아니어도 다른 효과하면 더 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조합을 잘 외우세요. 본 서버 넘어올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뽑을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집게 망토였으면 잡을만 했죠? 신기루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돌려볼게요. 자,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학? 아, 근데 거학도 그냥 넘기고요. 오! 자, 이거를 받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금 인필 아위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야스오 아이템을 챙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헤카림 이성도 붙이겠습니다. 오, 야스오 바로 나왔죠? 자, 이러면 아트록스랑 바꿔주면서 전사는 4개만 챙겨주는 걸로 하고요. 자, 5신기루. 6만 나오면 바로 8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상징을 만들었을 때만 8신기루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인피의 밤의 끝자락 최후의 속삭임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이 나왔을 때 어떤 유닛을 버리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일단 라이즈 뺄 수 있고요. 기병대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스테이지에 8신기루가 들어가면은 뭐 5스테이지에 7용병을 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바드. 자, 소라카랑 바드도 이성 붙으면 충분히 쓸만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고 얼른 용부터 찾겠습니다. 이거 뭐 억지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오, 나왔죠 나왔죠. 자, 이름이 다에야고요. 자, 그럼 기병대 내려주면서 일단 바드 팔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레오나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80기루죠 자, 다음 턴부터 받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도 더 좋은 방법입니다. 4신기루는 돈만 나왔는데 6신기루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8신기루까지 바로 가버렸으면 6신기루 확인 못했죠? 오, 야스오 이성. 자, 이러면 릴리아를 빼주면서 야스오 이성을 붙이겠습니다. 자, 조합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프를 키웠으면 릴리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헤카림을 버리는 거고요. 근데 보상 뭐 나왔지? 자, 일단 8신기루 들어갔어요. 자, 이기나 지나 어차피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용병이랑 느낌이 달라요. 용병은 원래 후방 갔을 때 뺐었죠? 근데 이 신기루는 안 빼도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자, 심지어 이긴 것 같고요. 아직 8신기루를 한참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5원짜리 유닛을 좀 잡아놓을게요. 이 8신기루 보상에서 니코가 나온다면 5코 삼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5코스트 유닛은 다 모아놓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그냥 벤시의 발톱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보상. 애매한데요? 자, 이런 벤시 하나 주는 걸로 하고요. 태블망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템을 줬으면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좀 자체적으로 센 것 같다 보니까 뭐 아이템 한 개씩만 나와도 대박이긴 합니다. 사실 더 좋은 게 나오면 사기인 것 같아요. 그냥 치룡병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파워가 나온다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 아이템도 그냥 1코어가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먹다가 이제 5코 이상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팔신기를 좀 내려주면서 레오나 이성을 뭐 바드 이성으로 바꾼다. 자, 그렇게 가도 되겠죠. 자, 이거는 아이템 좀 그냥 아껴놓겠습니다. 지금 너무 세게 패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졌나? 졌네요? 자, 여기도 신기루라 세구나. 지로차 우문을 쓸 걸 그랬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6신기루고 저는 8신기루이기 때문에 보상 차이가 계속 납니다. 자, 올라프 이성 붙이고요. 보상 확인. 야, 돈도 진짜 많죠? 자, 지로차 우문 하나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 돌 다 쓰진 않겠습니다. 최대한 50킵 하면서 삼성작 한번 노려보는 걸로 가고요. 이게 약간 PBE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려요. 올라프 위치 없어져가지고 서풍 못 썼고요. 자, 오히려 좋습니다. 자, 보니까 거의 아이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킵으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써도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쓸게요. 여유가 있다보니까 헤카림도 한번 삼성을 노려보도록 하고요. 이게 결국에 니코가 안 나온다면은 5코 삼성을 찍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삼성을 하나 찍어야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야쏘 좋아요. 야쏘는 궁을 3번 써야지 또 에어본을 하다보니까 저런 공템보다는 그냥 뭐 쇼진이나 블루 같은 거 들어가도 좋긴 합니다. 야, 신기루가 너무 세죠? 자, 이제 다들 피가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자, BF 두 개. 이것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헤카림. 파이코도 잡아놓고요, 이제. 야쏘 삼성 못 찍습니다. 자, 헤카림이 잘 나오죠? 다에야 잡고요. 자, 이러면 더 이상 줄 유닛이 없다 보니까 다에야한테 아이템을 전부 다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을 줘야 되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거 좋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죠. 보상을 먹으면서도 덱 파워가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여기서도 이기면 보상 계속 먹고 더 세져요. 지금 남는 애들이 전부 다 신기루입니다. 야, 이거 헤카림 남았고요. 자, 이러면 헤카림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이거 보니까 니콘 안 나오네요. 자, 일단 5원짜리 잡으면서 계속 돌리도록 하고요. 헤카림 한 마리. 자, 야스오. 자, 서풍으로 뛰었기 때문에 아까랑은 좀 다르죠? 자, 이번에 이기나? 야, 야스오 되게 셉니다. 이겼다. 오, 일단 정의의 손길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템 보상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또 뭐 1% 확률로 좋은 보상이 있다 이럴 수가 또 있어요. 조금 더 먹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이아 이성 붙이겠습니다. 자, 파이크도 이성이 나왔죠. 이제부터는 지금 보상을 더 먹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파이크 이성 붙인 다음에 레오나 버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드 팔고 파이크 이성 붙여 놓으면서 여기도 이제 거의 다 죽었고요. 그럼 이제 다음 턴에 거의 마지막 전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돈 나왔고요. 자, 이제 레오나랑 파이크 교체하고요. 여기서 이제 5코 이성이 한 개 더 나온다 아니면 뭐 두 개 나온다 이러면 다해야 용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용 빼면 두 자리나 5코 이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이아는 4코 이성이랑 똑같아요. 그냥 시너지 용으로 비싼 것 뿐입니다. 자, 일단 헤카림 삼성 나왔고요. 자, 막 바꾸진 않고요. 바드 이성 나왔을 때 교체하는 걸로 합니다.
자, 이제 레오나도 버리고요. 소라카도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풍 저격 안 해도 다 이길 것 같긴 해요. 헤카림이 삼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보니까 헤카림 딜 1000. 근데 약간 이펙트가 조금 부족하긴 하죠, 헤카림은. 자, 이제 신기루랑 1대1. 자, 오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자, 헤카림 스킬을 잘 보겠습니다. 자, 헤카림 스킬을 보니까 뭐 적이 많은 쪽으로 궁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정면에다가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노려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판마다 배우는 게 생기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턴에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고요. 자, 돈을 더 쓰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누랑 오른을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병대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야스오까지 띄웠고요. 자, 헤카림 배치까지만 잘했으면 완벽했죠? 야, 근데 이거 좋다, 신기루. 아니, 이거 용병 나왔을 때 신기루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 마무리 깔끔했고요. 자, 당분간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시즌 전에는 이런 신기한 덱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자, 시즌 전에 공략 제대로 써서 바로 출발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